제가 그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체 자신들이 자신을 조절할 수 없어요. 생명체라는 것은 세포로 구성된 물체를 생명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세포 속에는 뭐가 있어?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가. 그래서 그 세포 하나하나가 컴퓨터처럼 작동하고 있어요. 그 컴퓨터에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입력이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위장세포라는 컴퓨터 속에는 소화 프로그램이 들어있어. 입력이 돼 있어. 그래서 그 소화 프로그램이 작동을 잘 못하면 그건 소화 불량이 되는 거예요. 우리 뇌세포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물질들을 생산하는 소위 행복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깔려 있어.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 할 때 어떻게? 맨 처음에 마음이 어떻게? 평화로워야 돼.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평안하도록 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유전자라고 부른다. 그 유전자가 있어요. 그리고 자, 마음이 평안하기만 한글로 끝나도 그것도 꽤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평안한 것만 있어가지고는 좀 심심해. 뭐가 있어야 돼? 기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또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그렇게 유전자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 평안하게 해주는 물질을 세로토닌이라고 부릅니다. 세로토닌. 이는 평안. 그 다음에 엔도르핀은 피는 뭐라고요? 기쁨. 또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운 거 CCK 생각나세요? CCK라는 물질 생산이 되면 우리는 만족감을 느껴. 편안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데 현재 상황에 만족을 못하면 그것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CCK는 만족감을 준대. 그 다음에 여러분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잠을 자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뇌세포에 깔려 있어요. 그 잠자게 하는 물질 뭐라 그래요? 멜라토닌. 수면.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이 있냐고 하면 이거는 참 좋은 물질이야. 참. 대개 뭐 사람들은 잠 잘 자고 그렇죠? 잠 잘 자고 평안하면 마 됐다 해요. 그 이상 행복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것 잠 잘 자고 평안하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행복이라는 게 좀 시시해. 그렇죠? 행복에는 뭐도 있어야 돼? 잠 잘 자고 평안해야 되지만은 그 가운데 뭐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 만족감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인간이 요 정도로만 행복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죠? 손자, 손녀들 보면 기쁘고, 우리 다 여러 가지가 다 만족하고, 예, 걱정 없고 잠 잘 자고 그
결국 그게 행복의 모든 것일까요? 그게 아니고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자아성취도 가능합니다. 네? 자아성취. 자아성취. 좋습니다. 그냥 손자 손녀들 보니까 기쁘다. 그런 정도의 기쁨보다는 더 놀라운 기쁨이 있어. 이야! 이런 거 있어야 돼. 그렇죠? 응. 박지성 선수, 슛! 골잉! 이야! 펄쩍펄쩍 뛰었어, 안 뛰었어? 응. 체면 불구 아무것도 없어. 너무 좋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도록 그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물질의 이름이 뭐냐면 도파민입니다. 네, 도파민. 도파민. 이것은 아주 사람을 흥분시키고 또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고 춤을 추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의 전당에 가가지고 조수미가 왔어. 그날 때 너무나 감동스러워.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뭐예요? 브라보! 앵커! 이렇게 사람을 정말로 그렇게 기쁘게 해주는. 정말 흥분되는 기쁨, 감동스러운 기쁨을 주는 그런 물질을 생산하는 것이 도파민이에요, 그런 물질. 그러니까 누가 우리 인간을 만들어놨는데 참 행복하기를 뭐예요? 바라고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전자를 다 만들어놨지. 그런데 그 유전자를 만들어놨는데도 평생 사용하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뭐하고 뭐 마시면 됐다? 편안하고 잠 잘 자면 됐다. 그 다음에 그 이상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몰라. 그게 이제 도파민. 이 도파민이 나오면 여러분 남녀가 청춘 남녀가 처음 만나가지고 다 사랑에 빠졌을 때는 그렇죠? 어때요, 돼요? 첫 키스를 탁 했다. 그냥 쓰러지는 거야. 예, 네. 그게 도파민. 근데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럼 좀 그렇잖아요. 창조주는 분명히 그 정도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놨는데 유전자까지도 준비해 놨는데 그거를 써먹지를 않아.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그런 행복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방금 우리 자아성취라고 그랬는데 자아성취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도가 통했을 때 그렇죠. 그렇구나. 이건 극치의 행복입니다. 이 이상은 뭐예요? 없어. 도가 통했을 때, 자아성취를 했을 때, 해탈의 경험을 했을 때, 기독교식으로 하면 거듭나는 경험을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우리 현실에 들어와서 어떨 때 우리가 그 행복의 극치, 도파민보다 더 극치가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는 우리를 어떻게 굉장히 한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야.
이런 도파민도 없고 이런 물질이 생산인 이런 유전자가 없는 동물들 많아요. 아마 개들은 행복을 행복해요 아니에요. 막 주인 오래간만에 보면 막 개들이 막 어쩔 줄은 모르잖아. 이 개들은 참 행복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행복을 전혀 모르는 것들은 뭐예요? 뱀. 이것도 행복이 뭔지 몰라. 응. 그 다음에 두꺼비. 어? 눈앞에 잠자리 한 마리 있어. 두꺼비. 그래도 하나도 기쁜 거 그치가? 잠자리 한 마리 잡아먹었는데 안 기뻐? 그냥. 감정이 전혀. 그 행복이란 게 뭔 줄을 뭐예요? 모르는. 그렇게 창조된 동물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 이게 복받은 그렇죠. 그야말로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딱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극치에 우리 신작가님 내가 이 강의를 아직 안 한 것 같아. 이 극치가 언제 자 세로토닌, 엔도르핀, CCK, 멜라토닌, 도파민 그다음 맨 마지막에 오는 게 뭐냐면은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입니다. 옥시토신. 이 옥시토신은 옥시토신 유전자가 딱 켜지면 옥시토신이 생산되죠. 그러면 그 느낌을 극치감이라 그래. 대개 사람들이 제일 극치감을 느끼는 때가 언제냐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상대방과 이제 부부 그냥 막말을 해서 섹스를 했을 때. 뿅 갔다. 이런 거를 뭐 주로 뭐라고 표현해요? 오가즘을 느꼈다 또는 극치감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도파민 차원입니다. 이 차원, 옥시토신 차원은 아니야. 이 옥시토신이 생산됐을 때 느끼는 행복감은 이 이상은 이제 없다. 다이돌핀. 네? 다이돌핀이라고. 다이돌핀이란 거는 없어요. 사람들이 그 이상하게 누가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과학자들에게 물어보면 다이돌핀이란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옥시토신이란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남자들은 잘 몰라. 그런데 여자들은 경험해 본 여자들이 많아요. 옥시토신이 나온. 그 뭐냐면 14시간의 진통 끝에 첫 아기가 뭐예요? 드디어 하고 나오는데 그 진땀을 흘리고 그 해산의 고통을 이제 극복하고 아기를 뭐예요? 안았을 때 그 엄마가 느끼는 그 진통의 고통도 뭐예요? 싹 잊어버리게 하고 탁 안았을 때 아기를 안았을 때 너와 너는 나고 나는 뭐예요? 너 두 다른 인격체 인간이지만 하나야. 아시겠죠? 그 순간 그래서 남성들은 이 옥시토신의 경험을 별로 못해요. 그래서 얘를 위하여 나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
나는 이제 이 행복을 맛봤으니 죽어도 뭐요? 여한이 없다. 예. 그렇게 그만큼 인간은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뇌세포에 입력된 만큼은 한번 맛은 봐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뭐요?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다. 그것을 딱 느꼈을 때 드디어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나는 그 위대한 신비로운 힘의 주인이신 그 사랑의 속에 있고 또 그 사랑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함께할 때 그때가 이 옥시토신이야.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 자아성취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도록 창조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질이 있죠.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물질이야. 아시겠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만들어내면 이 엔도르핀을 사람이 만들어내면 뭐가 되게? 모르핀이 됩니다. 아편이죠. 그거는 사람을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죽여요. 그래서 가짜로 행복한 느낌을 느끼게 해놓고 점점 죽여요. 그래서 중독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뇌세포가 생산해내는 엔도르핀이라는 몰핀은 우리를 어떻게 해? 우리 유전자를 키우고 하는 그런 기쁘게 해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뇌세포에 있는 이런 여섯 가지 행복 물질이라고 그래. 행복 물질. 이 행복하게 돼 있어. 우리는 행복해야 돼. 그래서 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봄에 꽃이 핀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한겨울에 다 시들어서 그러고 있다가 봄에 뭐요? 매화꽃이 짱! 아! 꽃 폈다! 유전자가 쫙 켜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것도 뭐가 온 거예요? 꽃 피우는 유전자가 겨울철에 꺼져 있다가 이제 봄철이 오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생기가 온 거예요. 그 신비로운 에너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꽃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 그럴 때 우리의 꺼져 있던 면역 세포의 암 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어떻게 아 그럴 때 이렇게 팍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 세포를 죽이기 시작해서 치유가 일어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연 치유라는 것은 우리가 행복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너무 행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행복이라는 것이 그 행복을 느끼도록 다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에 다 이 행복 물질을 생산해서 우리를 마음껏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입력을 해놨으나 그 유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그냥
이런 사람은 무슨 병에 걸린 줄 아세요? 이런 사람은 예? 결국은 이제 우울증부터 걸립니다. 예. 모든 걸 부정적으로는 맨날 꾸지람만 하고 그렇죠? 어. 그러면 행복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아, 그 우리는 그 시간을 행복으로 채워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불행한 쪽을 선택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 잘못만 보고 그거 꾸지름하고 야단치고 벌주고 이러면서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는 거요? 권위주의에 빠져서 살고. 그래서 내가 나를 존경하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럴 때는 이거 이 행복 물질을 생산해낼 수가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이 도파민이 생산이 안 되는 병이 있습니다. 생산이 안 되면 저 도파민이 생산이 돼야 여러분이 이제 어쩌냐 같이 7080 이렇게 박수 치고 노래 부르고 춤도 출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뭔 저 시시한 유행가를 자꾸 불렀어. 이래서 없는 사람은 도파민이 나올라 그러다가도 뭐예요? 유전자 꺼져버려. 그러면 여러분, 이 도파민이 나오면 우리가 신나고 그 나중에 지나면 뭐예요? 춤도 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온 우리의 몸도 부드러워지고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몸도 어떻게? 몸도 부드러워져서 그저 춤이 나와. 예. 근데 권위만 찾는 사람들은 뭐요? 이런 사람들은 도파민이 나와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요? 필요가 없어. 도파민 나는 필요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 뻣뻣한 사람이 돼. 춤도 못 추고, 좀 표정도 어떤 표정이 있어야 돼. 부드러운 표정이라야 돼. 예. 네. 근데 표정도 굳어집니다. 그래서 동작도 어떻게? 이렇게 좀 신나게 걷고 이런, 뭐예요? 이제 이런 동작이 안 나와. 그래서 얼굴도 어떻게? 이렇게 돼요. 웃으세요, 그러면. 안 웃어줘. 도파민이 없으면. 응. 그 다음에 걸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걷게? 이런 무슨 병이라 그래요? 파킨슨 병. 파킨슨 병은 도파민이 생산이 안 돼. 왜 도파민이 생산이 안 돼? 희한하게 내 T세포가 뇌로 올라가가지고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뇌세포만 골라가지고 죽여요. 왜 그럴까? 내가 살고 있는 모습에서 뭐가 나오니까 그래요? 나는 도파민 같은 거 뭐요? 필요 없다고! 나는 맨날 화만 내면 돼! 그러니까 도파민 생산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도파민 생산하는 세포를 이 T세포가 가서 죽여버린다니까. 왜? 필요 없는데. 이제 그런 병을 우리가 자가 면역병이라 그런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내 자신의 T세포가 내 자신의 어떤 특수한 세포들을 공격해서 파괴하면 이제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런 병을 그러니까 결국은 유전자는 나의 내면의 환경, 나의 내면에 있는 뭐예요? 생각. 내 마음의 품은 뜻. 그래서 유전자는 내가 선택해서 품은, 내 마음 속에 품은 무엇에 반응하는구나? 뜻에 반응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내 내면의 환경에 코끼리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우리 새끼가 나온다면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품어.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일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여기. 일란성 쌍둥이란 것은 뭐를 똑같이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유전자 꼭 같아요. 그래서 생긴 것 다 똑같아. 그래서 얘 쌍둥이들은 태어나서 누가 누군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아. 성격도 똑같고. 그래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다가 얘가 우울증에 걸려버렸습니다. 우울증에 걸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엔도르핀,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거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버렸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은 외부적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집에서. 같은 방에서 자. 그리고 같은 엄마가 해주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공기를 숨 쉬고 하는데, 얘는 도파민 유전자, 엔도르핀 유전자 다 꺼졌어. 왜 꺼져버렸게? 똑같은 음식 먹는데, 다른 환경, 외부적 환경은 똑같아요. 어디가 변한 걸까? 내면의 환경이 변한다. 내 내면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 마음 속에 어떤 뜻을 품었느냐? 이게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죠?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얘들이 지금 7살인데, 얘들이 6살이 됐을 때, 작년에 엄마가 심한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얘들 한 20일 동안 얘들 밥을 잘 못해줬어. 그 얘들 아주 고생을 했어.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20일 후에 이제 다 회복을 해서 밥을 잘 해주고 그런데 쟤는 우울해져 버렸어. 유전자 꺼져 버렸어. 나중에 보니까 왜 그랬냐면 이 둘이가 엄마가 그 20일 동안에 아플 때 생각을 다른 생각을 한 거야. 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엄마가 아프구나. 우리 엄마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한테 참 잘해줬는데 우리가 엄마 아픈 동안에는 어떻게 엄마를 어떻게 되든지 도와드리자. 편하게 해드리자. 근데 쟤는 뭐라 생각할게?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를 않았구나. 그래서 조금만 피곤하면 그냥 들어놓아서 어떻게 꾀병을 부리는구나. 같은 상황을 보는 뭐예요? 보는 눈이 달라졌어. 쟤는 무슨적으로 본 거예요?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사랑한 것 같아도 그건 뭐예요? 사랑하는 척했어.
얘는 아니 우리 엄마가 아파서 그랬지.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거를 선택이라 그래. 선택. 생각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끄는 부정적 생각이 들어올 때는 그거를 어떻게 거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얼른 받아들이면 유전자는 꺼지고 말아요. 자, 그래서 내면의 마음속에 어떤 뜻을 품었냐에 따라서 아무리 음식을 똑같이 먹고 똑같은 집안에서 아무리 똑같은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내면의 환경의 차이가 나면 유전자 상태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뜻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좋은 뜻이 들어오면 좋은 뜻, 좋은 뜻.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좋은 뜻은 긍정적인 뜻입니다. 그렇죠? 나쁜 뜻은 무슨 뜻이에요? 네, 부정적인 뜻입니다. 나쁜 뜻. 자, 좋은 뜻의 특징은 뭐예요? 진실한 거야. 그리고 선한 생각이야. 그리고 뭐예요? 아름다워. 진선미가 있어. 쟤는 우리 엄마는 꾀병쟁이야.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는 척해. 다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거짓이야. 거짓을 선택한 거야. 근데 그 거짓을 선택했는데 그 거짓이 진짜인 것 같아. 거기에 속지 말라 이 말. 아무리 진짜인 것 같아도 그게 부정적이고 내 유전자를 끄는 진선미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뜻은 어떻게 거부하라 이 말이야. 나 그렇게 생각 안 할래. 나는 긍정적으로 보겠어. 이런 사람이 뉴스타트로 승리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때까지는 여러분, 이때까지는 여러분 생각,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뭐라 그래요? 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어디서? 바깥에서, 외부에서. 그래서 생각이라고 해서 생각이 내 마음 속에 있지만은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생각은 밖에서 어떻게 들어오는 거라니까. 네. 그래서 들어올라 그럴 때 어떻게 안 받아 라고 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잡다한 생각들을 통틀어서 뭐라 불러요? 잡념, 잡생각. 아시겠죠? 그래서 잡념이 뭐라 그래요? 들어온다고 해서. 그 잡념, 나는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막 들어와. 자, 여러분, 이제 이거를 알아야 돼.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생각이라는 것은 뭐요? 드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온다면 무엇인가가 그 잡생각을 나는 하고 싶은 생각이 뭐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않는데 막 쳐들어와.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고개를 흔들고 내가 아 이런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머머,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생각이라면 내가 안 만들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 안 할래. 그러면 그런 생각 없어. 그러나 나는 그런 생각 하기 싫다. 그래도 바깥에서 어때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야. 이게 뭐냐?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좋은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생각도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 좋은 생각하고 나쁜 생각, 긍정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내 유전자를 켜주는 좋은 생각과 내 유전자들을 꺼버리는 나쁜 생각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차이점은 뭐냐면 이 나쁜 잡념들은 내가 싫다고 해도 어떻게? 쳐들어옵니다. 강제적으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나를 장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가 쓰는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잡념은 내가 싫어도 막 쳐들어와. 쳐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지배하려고 그래. 그래서 잡념이 쳐들어와서 나를 지배한 것 하는 것을 내가 느껴요. 그렇죠? 그 느낄 때 우리는 내가 잡념에 사로잡혔다 그러죠. 잡념들은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게 사로잡히지를 말아야 돼. 아시겠죠? 네? 그걸 거부해야 돼. 어떻게 거부하느냐?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강의가 좀 더 발전하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은 절대로 나를 사로잡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면 들어와요. 신사야. 예의가 있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긍정적인 생각, 진선미의 생각, 증오심보다는 용서해야지 하는 생각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싶어 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그런 생각이 쫙 들어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저녁 시간에 상담 시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제 아들도 의사고 딸도 의사고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라 그래서 이제 또 하고 하는데 계속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암 치료를 열심히 하는데도 계속 나빠지고 나중에는 없던 난소에 없던 덩어리도 막 크게 생겨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기 중에 말기야. 이렇게 되면 이제 죽는다. 그래서 유서까지 다 썼대요. 그래서 이제 죽는다. 곧 죽는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강의를 듣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되니까 어저껜가부터 죽는다는 생각이 없어지고 나도 살겠네 라는 생각이 착 들어왔어요. 그럼 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유전자 켜진다니까. 그러면 왜 부정적인 생각은 유전자를 끄고 긍정적인 생각은 유전자를 뭐예요? 켜내자.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진선미, 사랑의 생각이야.
아하, 강의를 듣고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뭐 하고 있었구나. 그 신비로운 힘으로 나를 낫게 해주려고 어떻게 그렇게 애쓰고 있었는데 나는 계속 뭐예요? 그 독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나를 자꾸 죽이고 있었다. 이게 상충되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그거를 느끼니까 그러면 그 사랑에 그 위대한 신비로운 힘에 내 자신을 맡기고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면 살 수도 뭐요?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서 유전자가 켜집니다요. 왜 그 생각 하나 바뀐다고 유전자가 켜지게? 그 과학적인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뜻이라는 것이 어디로 들어오는 겁니까? 우리의 뇌로 들어와요. 네. 자, 우리 온 몸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류, 어?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온 몸에 흐르고 있는 전류를 생체 전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생체 전류 때문에 발생하는 전자파가 있습니다. 그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그래요. 그 영어로는 bioelectromagnetic wave라고 부릅니다. 생체 전자파. 우리 몸에는 왜 전류가 흐르죠? 왜 전기가 흘러요? 그 전기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 몸에 전기 딱 꺼지면 어떻게 되게? 우리 죽어버려요. 전기 꺼지는 순간 죽어버려요. 살아있다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내 몸에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 인간의 몸에 전기가 흐르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 컴퓨터 안에 지금 뭐가 흐르고 있어?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왜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전원 케이블로 어디? 저 지금 이게 전원 케이블이에요. 외부로부터 전기를 어떻게 받고 있으니까 전기가 흘러요. 전기가 흘러야만 내가 어떻게 이 컴퓨터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다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몸에도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몸 안에 전기가 들어왔다는 얘기야. 어떻게 들어왔을까? 자, 이 전원 케이블이 없을 때 전기가 들어오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배터리밖에 없다고.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가 있을 때 그렇죠? 전기가 흐르고 있죠. 그래야만 여러분의 핸드폰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죠? 조절할 수 있죠? 우리 몸도 똑같아요. 우리 몸도 그 안에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 몸은 누가 조절하고 누가 써먹어야 돼요? 신비로운 힘으로 조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유전자를 끄고 켜고 할 때 며칠기를 어떻게 그 노란색 물질을 붙였다가 뗐다가 하는 것이 그게 다 생체 전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없으면 그게 안 되면 죽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전원 케이블 갖고 댕기지 않죠? 그렇죠? 뒷주머니에. 그래서 아 이거 배터리 나가네 그러면 꽂아놓고
이제 전기 자동차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전기 자동차 그렇잖아요. 안 쓸 때는 어떻게? 케이블 꽂아서 충전시켜야죠. 근데 우리는 배터리도 없는데 그렇죠? 저는 케이블도 없는데 왜 전기가 계속 흐르고 있죠? 여러분이 먹는 음식 속에 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음식 속에 특히 어떤 음식? 탄수화물이라는 그 탄수화물이라는 영양소가 있는 것이 그 탄수화물이란 말은 전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 전기는 어디서 온 전기계? 그 탄수화물은 다 무슨 성입니까? 식물성이야. 아시겠죠? 식물성. 감자, 옥수수, 쌀 다 식물성이야. 식물성 음식은 다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 아닌 거 가끔 있지만은 그러나 식물성 음식 대부분은 다 탄수화물입니다. 예. 탄수화물이란 말은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 CO2, 그 다음에 땅 속에 있는 뭐예요? 물 H2O. 그래서 요거 그래서 이 탄산가스를 식물들이 흡수해내요. 우리가 숨쉬어서 배설해놓은 배출해놓은 탄산가스를 식물들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탄산가스를 받아가요. 그런데 식물은 탄산가스를 받았는데 뭐만 필요해? 탄소만 필요합니다. 산소는 식물들은 필요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출해 놓은 탄산가스를 받아 가지고 식물들은 어떻게 해 버려요? 산소를 내 보내면 우리는 또 뭐라 그래요? 아, 고맙다. 산소 내 줘서. 그래서 공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참 끝내주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식물은 이 탄소를 가지고 땅 속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이 탄소 C죠. 탄소하고 이 H2O 물을 결합시킵니다. 그래서 탄 뭐요? 탄수 H2O는 물이니까 탄수 탄수 뭐예요? 화. 여기에 에너지가 들어가야만 탄소와 물이 결합을 합니다. 그 결합이 되야만 탄수화물이 생겨.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탄수화물을 우리가 먹어. 먹으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식물이 우리에게 준 산소를 받아가지고 이 탄소를 뭐로 만들어 버려? 탄산가스로 만들어 버려. 그래 가지고 우린 또 식물한테 도로 줘 버려. 그다음에 물은 어떻게 돼요? 물은 소변 땀으로 다 배설해 버려.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거? 요 에너지만. 요 에너지가 어디서 왔게? 아까 방금 답변하셨는데 아까 무슨 작용 그랬잖아요. 탄소 동화 작용. 이거를 탄소 동화 작용이라 그럽니다. 그건 아주 구식 말이고 주로 광합성이라는 말을 쓰죠. 광합성. 자. 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탄소와 물을 합성한다 이 말이에요. 뭘로? 광으로. 햇빛이다 이 말이야. 그 햇빛이 바로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으로 뭐를 할 수 있어? 전기를 만들 수 있잖아. 왜? 태양광선 자체가 전자파예요.
그 전자파를 태양 광전판으로 받아가지고 전기로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 지붕에도 있어. 그래서 우리 몸 속에 태양으로부터 온 뭐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태양을 먹은 인간들입니다. 박수! 예. 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이 전류가 흘러서 심장도 뛰고 있고, 그거 이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심장이 못 뛰어요. 네. 그러니까 밥을 자꾸 굶으면 어떻게 돼? 전기가 점점 떨어져. 그 너무 오래 굶으면 어떡해? 전기가 없어 방전돼 버렸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는다는 말이고, 전기 없어서 죽어요. 예, 네.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이렇게 공부를 해 보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돼 있다고. 예. 네. 자, 그래서 전기가 있기 때문에 뇌는 뭐가 흘러요? 자, 뇌파가 흐른다고, 뇌파. 자, 뇌파가 흐르고, 심장에는 뭐요? 심전파가 흐르고, 근육에는 근전파가 흐르고, 전기 없으면 꼼짝도 못 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말을 여러분 듣고 보면 기분이 조금 상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알고 보니까 전기 제품이네. 맞아요, 전기 제품이에요. 그래서 전기 제품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겁니다. 전류가 흐르면, 생체 전자파가 흐르면 어떤 파가 파동이 흐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된다. 자, 파동 그러면 이런 겁니다. 그렇죠? 파동. 아, 이제 파동이에요. 그런데 이런 파동은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예, 네, 그래서 부드러운 물결 파동을 순수한 우리 말로 결이라고도 그럽니다. 그 아가씨 마음이 비단결, 비단결은 부드러운 결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에, 여러분의 몸에 흐르는 전류가 비단결같이 흐를 때 여러분의 유전자는 가장 행복하고 회복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비단결 같은 파, 그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자연을 본다든가, 예? 저기 우리 신화백이 그린 아주 천진난만하고, 예? 그런 아름다운 그림, 아, 참 아름답다. 그럴 때 그 아름답다는 느낌이 뇌 속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의 뇌파가 아름다운 뇌파가 돼. 그래서 그 아름다운 뇌파를 알파파라고 부릅니다. 알파파. 이 알파파가 여러분 몸을 흐르면, 예, 네, 여러분이 다 기분 좋아. 그래서 여러분 그 아름다운 자연으로 가면, 하, 너무너무 뭐요? 아, 정말 아름답다. 또는 여러분이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참 내가 정말 잘 왔다. 이런 걸 배워서, 배우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 편안해져요, 안 편안해져? 그게 알파파가 그러고 있어요. 아시겠죠? 알파파가 여러분의 신경을 타고 쫙 흐려서 유전자에 도달할 수 있어. 그러면 유전자가 네. 켜질 유전자 켜지고 유전자가 조절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이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게 알파파입니다. 그렇죠? 알파파는 부드럽죠. 그렇죠? 부드럽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바로 위에 이런 베타파라는 게 있어요. 아, 이 알파파보다는 알파파는 상당히 규칙적이죠. 그렇죠? 얘는 어때요? 아, 막 뾰족하기도 하고 날카롭기도 하고 또 뭐 이런 것도 좀 괜찮은 파도 있긴 있고 이런 건 쬐끔만 하고 여러분의 전체적인 인상이 어때요? 까칠한 파지? 그렇죠. 날카롭고. 그래서 여러분의 뇌파가 이런 파가 되면 여러분이 짜증나요. 짜증나고, 아, 좀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런. 그래서 잡념이, 잡생각은 나는 하기 싫은데 잡생각이 들 때 이런 파입니다. 그 이런 거를 스트레스 파라. 그래서 여러분, 제발 좀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잡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뇌파가, 이 베타파가 돼. 그러나 여러분이 강의실에서 이런 강의를 들을 때는 베타파가 무슨 파로 바뀌어버려요? 알파파로 바뀌어버려요. 아름다운 자연, 내가 노래를 부를 때. 그래서 여러분, 강의 시작하기 전에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여러분이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노래를 불러도 가사를 음미해가면서 어떻게 열심히 성의껏 부르면서 야 이렇게 가사가 좋은 줄 몰랐네. 그러면 그때 알파파가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투병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의 뇌파를 계속 가능한 한 알파파로 유지하면 여러분은 승리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지식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알파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진선미 쪽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아, 그것이 진실이 맞구나. 아, 너무 감사하구나. 아, 너무 아름답구나. 근데 여러분이 그 반대쪽으로 가서, 야, 그 새끼 그때 나를 속였지. 죽일 놈. 그러면 내가 내 뇌파를 무슨 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베타파로 만들어버려. 선택을 잘 하시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내 내면의 환경은 여기에서 결정된다, 이 말이야.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 네, 좋은 생각이 들어왔냐? 진선미가 들어오면, 내 뇌파면 알파파가 돼. 그래서 이 내 뇌파가 우리 몸으로 흐를 때, 그거를 생체전자파라고 불러요. 생체전자파. 그래서 이 생체전자파가 결국은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하라 그래요? 너무 귀에다가 밀착해서 사용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래요? 핸드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이 베타파 같은 나쁜 파예요. 그래서 이 나쁜 파가 너무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 귀를 통해서 이를 통해서 내 속으로 들어가면 내 세포 속에 있는 정상적인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내 종양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 이제 과학자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적어도 한 뼘 정도는 어떻게 떼어 가지고 사용하라. 왜? 이 전자파라는 것은 거리만 조금만 더 생겨도 약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찍는 엑스레이도 다 뭐예요? 전자파예요. 전자파가 어떤 주파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자파의 이름이 결정돼.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도 전자파고. 그래서 이것도 이 주파수에 따라서 이런 빠른 주파수를 베타파라 그러고 또 이런 아주 아름다운 주파수를 뭐예요? 알파파라고 그러고
같은 전자파인데 결이 어떤 결이냐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외선, 뭐 적외선, 원적외선 이런 것들 다 전자파예요. 그 태양광선 다 뭐예요? 전자파예요. 그런데 좋은 결, 알파파에 가까운 결이 좋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자, 이 파는 시타파라 그러는데 굉장히 느리죠, 그렇죠? 이런 상황은 여러분이 최면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이런 뇌파가 흐르면 여러분의 정신이 지정신도 아니야, 아시겠죠? 이런 뇌파가 흐르면 이런 수면파라고 합니다, 델타파. 이런 뇌파가 흐르면 잠이 쏟아져요. 운전을 하고 더 가려고 그래도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어? 뇌파에 지배당하고 있어.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 네. 그 고속도 가면 군데군데 뭐가 있어요? 예? 네? 휴게소 말고 또 있잖아. 졸음쉼터. 졸음이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조금이라도, 잠깐 눈을 붙이고 가야 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습니다. 더 빨라요. 이렇게. 이런 파를 감마파라고 그럽니다. 감마파. 감마파는 감마파가 시작이 되면 이게 뭐예요? 뚜껑이 열려버려.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돼? 제 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네?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생겨요? 마누라가 잔소리 할 때. 뭐, 여자 보고 잔소리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죽으란 말과 다름이 없어요. 여자는 잔소리를 위하여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잔소리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남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되게 남편들은 그 잔소리를 1절 시작할 때부터 이제 신경질이 나는데 1절 정도만 하면 괜찮아. 알았어. 그러고 이제 지나는데 알았어. 그래도 또 뭐요? 2절. 가사를 바꿔가지고 같은 말을 또 해. 됐다니까. 그런데 또 3절을 또 해. 시끄럽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 4절. 그럼 뭐예요? 안 닥쳐! 닥치라고! 근데 5절. 그러면 유리창이 깨지든지 테레비가 깨지든지 제정신이 나버려. 네. 올바른 판단력이 마비되버려. 그렇게 사람이 어떤 말이 어떤 뜻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파가 변해.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좋은 말을 듣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투병하는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그래서 이 강의를 어떻게? 그래서 그렇지. 예. 그래서 이 진리를 항상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혹시 이제 그 사랑에 대하여 배우면 그런 사랑을 내가 교회는 안 댕겨도
내가 신은 없어. 이래도 그런 것과는 뭐예요? 상관없이, 조건 없이 나를 계속 사랑해서 내 유전자를 돌보고 내 암세포 생길 때마다 죽여주고 있었구나. 근데 내가 그것을 너무 뭐요? 무시해버렸구나. 그래서 그 위대한 신비로운 힘을 내가 많이 거부하고 살았구나. 그 결과로 내 유전자가 어떻게 꺼졌구나. 이제 이런 올바른 결론에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거를 못 깨달으면, 아니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댕기고 돈도 얼마나 많이 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암 걸리게 해주셔서 나 지금부터 하면 안 믿을 거야. 이런 것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부를 수가 없는, 그 사람보다 못한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하나님은 어쨌든 뭐예요? 사랑이다. 최고의 진실, 최고의 선, 최고의 선, 선 중에도 최고의 선을 무슨 선이라 부른지 알아요? 상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남자 중에 최고의 남자, 상남자. 상선. 이 노자 선생님은 하나님을 뭐로 불렀어요? 상선. 최고, 지선이 최고의 선이다. 그 최고의 선, 그분은 뭐가 같은 분이다? 물과 같은. 그래서 상선 약수. 물은 왜 물과 같아?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어떻게 싱싱하게 살아있도록 하고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해주고 결국에는 가장 어디로 흘러간다?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다. 알파파, 좀 알파파로 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 감동이 어눌하게 밀려. 아시겠죠?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정신적 어떤 새로운 뜻, 새로운 생각, 진선미의 생각, 사랑의 생각, 이것이 들어오면 우리의 뇌파가 바뀌어 알파파로 변해. 그래서 그 힘이 그 진선미 속에 있는 힘, 그 사랑 속에 있는 힘이 우리의 뇌파를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바꿔주면 그 알파파가 와서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도 켜주고. 예, 며칠기도 어떻게 잘 조절해서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여러분이 치유되게 하여 주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죠. 자, 이제 확실해졌죠? 예.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좋은 뜻. 그 뜻은 우리의 뇌파를 변화시킨다. 알파파로 변합시다. 그렇죠? 알파파를 유지해서 꼭 치유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니, 이렇게 못 떨어진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말고 좀, 자, 부디 좋은 뜻을 받아들여서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유지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